끝이 너무 센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구미 하처장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나왔어요. 새로운 데크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치 숙제처럼 보드를 타야 될 것 같아서 아침부터 일찍 나왔어요. 요 근래 계속 컨텐츠를 찍으면서 보드를 좀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몸 여기저기가 좀 아파. 근육통 같은 것도 좀 있긴 한데 다시 그거를 보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단 몸이 안 뜨니까 오늘은 박스 위주로 좀 타보려고요. 운동 안 하면 모두가 아예 안 몸이 안 저는 몸 풀 때 박스도 타기도 하지만 낮은 레일도 있어가지고 낮은 레일도 같이 타거든요. 새로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가 스크래치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스케이트보드 다는 건데 또 그런 거 너무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느니까 실력. 그리고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있어야 평소에 연습하던 게 그 스크래치의 그 라인에 의해서 좀 잘 돼. 근데 너무 새 거면 이 그래픽이 또 지워지면서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스케이트보드는 아까워하지 말고 단 만큼 내 실력이 좀 늘어난다고 오히려 생각하면 나 좀 나으려나? 네. 50-50 그라인드. 첫 보드 슬라이드 했는데 여기에 스크래치. 점점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 저도 보수의 모습이 비춰지겠죠. 이렇게 보드 찾아보면 지난번에 붙였던 이 스티커도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서 좀 달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안에 거의 이제 그래픽처럼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트릭을 계속 하나씩 성공하고 성공률도 높이고 하나씩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자기만의 트릭이. 그러면 그 다음 게 또 있어. 또 그거 하면 또 있어. 또 있어. 계속 있어.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보드는 타도 타도 멈추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라고 하면 매력인데 구렁덩이, 끝나지 않은 소용돌이 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 잘 타 보이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기준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하는 여러분들이 알리를 저희가 꾸준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알리가 되면 이제 킥플립하고 킥플립이 되면 이제 다음 거 하고 이제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느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다양하고 뭔가 좀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기술을 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멈춘 거죠 저는. 그래서 보드를 조금씩 타면서 집중해서 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난이도 있는 그런 트릭들을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피지컬을 예전처럼 좀 올려야 되는데 피지컬 올리기 쉽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옛날의 느낌도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타긴 타는데 실패가 엄청나. 그게 가장 큰 문제. 막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에 무서움 없었는데 지금은 실패를 너무 하니까 도전하기가 무서워. 제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습관화 되게끔 연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트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무튼 아시죠? 제가 선물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 선물만 받고 다니네. 예전에 받은 건데 보드를 못 타다가 최근에 이제 타기 시작하니까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베어링을 선물 받았어요. 아 이거 브랜드를 알려줬거든요 동생이. 찾아보니까 아 이 정도 사이즈의 베어링 목록에 보니까 아 선물이야 선물인데 엄청 고마워요. 그 동생한테 엄청 고마운데 최하위 모델 제품을 또 사서 줬더라고. 그래서 동생한테 실망할 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생한테 당연히 감사하죠. 많은 등급이 있고 베어링에 적힌 그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도 알아보고 해서 소개해드리고 스케이트보드 베어링 바꾸는 거를 뭐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바로 뜯어볼까요? 그 동생이랑 관계 좋지? 좋아요. 브론슨 이 베어링입니다. 이게 지금 G2잖아요. 아 G1도 있나 그러면? 이게 좀 좋은 모델은 G3로 단계가 있더라고요. 프로 모델 라인도 다 G3로 나오고 이건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모델인 것 같거든요. 베어링은 이제 이렇게 들어있네요. 베어링 8개랑 아 이게 휠 가운데 끼는 거 아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뭔가 맨들맨들한 게 오일이 칠해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베어링이 있는데 베어링에 보면은 그냥 브랜드 명만 적혀있네요. 별다른 거 없고 좌우에는
캡이 씌어져 있는데 지금 순톱으로 살짝 긁었더니 이 여기 지금 오일이 지금 전복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여요. 오일이 발라져서 그런가 이거 지금 굴릴 때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엄청 조용하고 안 굴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캡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차이는 소리일 텐데 지금 끼고 있는 케이스 베어링은 지금 캡이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아 매미 그래 돌아가는 게 보면은 좀 멋있게 돌아가죠. 근데 이렇게 캡을 빼고 타면 이 먼지나 이 미세한 그런 잔여물 아무튼 물질들이 여기에 껴가지고 베어링이 돌아가는데 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어링이 잘 안 돌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잘못 끼게 되면 이 안에 볼을 잡고 있는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고 타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좋은 베어링은 더 미세한 규격에 의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엄청 빨리 달리면 오히려 그게 연마가 돼서 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지금도 잘 돌아가죠. 요 근래 계속 보드도 타고 열고 탔는데도 잘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베어링을 제거하고 이걸 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선 툴이 필요한 툴 게이트보드 툴 툴은 다 세 가지 너트를 풀고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엑슬 너트를 일단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 베어링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기존 베어링 어떻게 빼느냐 뭐 드라이버 있으면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빼면 되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하죠. 여기 엑셀에다가 살짝 껴 낀 다음에 비틀어 틀어 안 되네. 강하게 껴져 있는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비틀면 빠지죠. 여기도 이게 들어있어. 이건 일단 오일 처리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건 진짜 잘 돌아가긴 잘 돌아가. 이렇게 해서 베어링을 다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베어링이 빠져요. 이건 캡이 양쪽으로 껴져 있어서 어디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앞가디가 구분이 없어가지고 새 베어링을 낄 때는 이걸 먼저 넣고 이 휠을 여기다 짓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껴져. 움푹 들어갔죠? 그러면 아까 이거 이렇게 넣고 다시 베어링 하나 넣고 돌려서 여기 다시 눌러주면 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엑셀러트를 다시 조여주면 되는 거죠. 야 뭐냐 빼면서 마모가 났나? 잘 들어가네. 잘 안 돌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잘 돌아가네. 이렇게 엑셀을 조여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노동의 시작. 나머지 세 개도 다 해줘야 돼요. 베어링이 금이 같거든요. 타는 데는 뭐 탈 수 있어. 격하게 또 많이 오래 타다 보면 이제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엑슬러트가 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다이스로 맞춰서 깎긴 깎았는데 이게 잘못 깎을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거 쓸 때는 다시 이거 넣어보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저 넣고 좀 조여 보여야겠다. 손을 보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처럼 손이 벌써 이 때가 먹는데 장갑을 끼고 하면은 더 불편해요. 소리가 안 나 아예. 지금 이거는 오일 때문에 그런데 나서 보니까 이게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일단 스피드 오일이 발라져 있고 새거고 일단 지금 최상의 컨디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에 썼던 거는 고급 베어링 쪽에 속한 브랜드의 베어링일지라도 일단 오래 탔고 아까 봤죠 그 금간 상태 그리고 세척만 했지 오일을 따로 바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오일을 바른 베어링이랑 안 바른 베어링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오일을 바르면 더 고속으로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 체감되는 그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뭔가 화르르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느낌이 더 좋아. 근데 그러면서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오일을 좀 빼는 게 좋아요. 이 오일이 발라져 있는 상태라서 한번 타보니까 소음을 억지로 좀 억누르는 그런 느낌의 체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기준 자체가 너무 달라. 그래서 오늘은 폭망 테스트 폭망. 이것도 일단은 잘 돌아가요. 이거는 좀 더 많이 타보고 나서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했을 때는 이거 소리 자체가 이제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유행하고 제가 기존에 탔던 거 트릭들을 할 때는 문제는 없어. 기존의 베어링처럼 좀 잘 돌아가. 그래도 혹시나 원하시는 분 없다고요?
원하신 분? 네,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려본 테스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는 발로 이렇게 차서 굴렸었거든요. 이렇게 발로 차서 얼마나 세게 돌아가는지를 했는데 뭔가 이거는 저의 다리 힘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뱅크나 이런 곳에서 일단 굴려보고 어느 정도 나가는지. 와, 이런 거 테스트하려면 진짜 엄청난 기획이 필요하네. 저 같은 애송이는 뭐 따로 테스트할 수가 없겠는데. 자, 여기 아까 밀었던 곳에서 한번 밀어보자. 내려보면 한번 갔다 와서 갔다가 얘는 아예 갔다가 또 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이게 의미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비교하려면 기존의 제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새로 산 그냥 일반 베어링과 지금 이 브랜드 베어링의 차이를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잘못했네.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베어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608 공업용 베어링보다 좀 품질이 좋다고 인터넷에 그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일단 품질은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져요. 지금 일단 좀 타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찾은 정보로는,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예전에 사용했던 베어링이에요. 지금은 쓰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 보면 먼지가 많이 꼈잖아요. 여기 보면 아벡7이라고 적혀있어요. 아벡7. 여기 보면 또 608ZZ 이렇게 적혀있죠. 아벡이라는 건 품질에 대한 표준을 정해놓은 그런 규격이에요. 단계가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베어링인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베어링을 구매했기 때문에 아벡5 기준으로 그 이상 되는 베어링만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제작하는데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품질, 고속 회전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이 아벡에 대한 넘버링을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 비싸고 더 정밀하게 제작된 베어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608이 이거 규격이에요. 내경은 8mm, 외경은 22mm, 그리고 이 폭은 7mm. 이 뒤에 보이는 ZZ는 이 실드가 있는지 없는지. Z가 하나면 실드가 하나고 한쪽은 열려있고, ZZ는 양쪽이 다 실드로 이렇게 닫혀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ZZ 이거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아. 608 같은 경우 규격은 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국제 규격은 뭐 ISO, 독일은 DIN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스케이트보드를 구매해서 끼게 되는 규격은 아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벡으로 이제 많이 표기되어 있고, 이 모든 파츠가 마찬가지예요. 베어링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모든 파츠가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장비만 이상 없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상 있지. 나만 잘하면 장비는 이제 문제 없어. 그래서 오히려 베어링 상태도 알게 되고,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베어링 끼게 되어서 그 동생한테 참 고맙네요. 성훈아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로 해서 나오는 베어링은 이 규격이 안 적혀 있어요. 이름이 따로 이제 적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품질에 대한 규격이 따로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베어링은 자체적으로 품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자체 등급을 매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거 같은 경우는 G2, G3 이렇게. 그리고 본즈도 뭐 레드, 스위스, 뭐 세라믹 이런 식으로 등급이 알아서 나눠져 있게 나왔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베어링은 어느 정도 품질을 믿고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으로 넘어가야 할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만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위키백과에서 베어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렴한 베어링을 구매해서 관리만 잘해주면 엄청 품질 좋은 베어링만큼의 성능을 보인다라고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관리. 엄청 안 좋은 베어링도 관리를 하면 엄청 좋아지는, 그건 아닌가?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일반적인 등급의 베어링을 구매한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면서 타면 좋은 등급의 베어링만큼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보드는 얼렁뚱땅 타고 말만 많이 했네. 아무튼 스케이트보드 장비가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관리는 한 번씩 다 해봐서 내 장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다루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좀 준비해 볼게요. 아, 이거 너무 몰라 나도.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아봤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네 라는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소개해 드린 건데 너무 짧아 지식이.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